네, 여러분, 오랜만에 이 게임 한번 해볼까요? 예,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. 지옥에서라는 게임이고요. 재밌어요, 이거. 예, 추리력을 총 동원해야 됩니다. 예. 한번 가볼까요? 첫 번째 라운드. 총 5개 라운드로 돼 있어요. 5판입니다. 5판으로 돼 있고. 한번 봐요. 보자. 포도주를 지금 키우는데 곳인 것 같고. 커피숍. 무슨 라운지 이렇게 돼 있네요. 그쵸? 프랑스 문양이 돼 있는데, 프랑스는 아닌 것 같죠? 야자 같은 게 있네. 카카마스? 어딜까? 라파사이트. 이거 혹시 캔자스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? 웰컴 투, 아니야. 뭐라고 돼 있네? 카카마스가 어딜까? 여러분,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, 야자수가 있는 거 보니까, 캘리포니아인가? 미국인가? 클로버. 미국인 거 같기도 하죠. 미국인 거 같은데, 좀 건조한 캘리포니아인가? 포도밭이 있는 거 보니까 캘리포니아인 거 같기도 하고, 오픈. 그쵸? 저기 지금 가만있어 봐. 프랑스 국기가 왜 있어 지금? 영국? 어디야? 로즈 카페. 게스트하우스. 벨베데레. 호주인가? 가보죠. 좀더 가보죠.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죠? 그죠? 호주인 것 같습니다. 호주인 것 같고, 호주의 카카마스라는 지역인데, 그죠? 해안지방인 것 같고요. 좀 건조한데? 야자수가 있으면 해안지방인 것 같은데, 건조한데. 어디지? 서부인가? 36초밖에 안 남았네. 호주에서, 모르겠다. 뉴 사우스 웨일, 여기. 빅토리아주 이런 데로 하죠. 진짜 찍어요. 호주인 것 같은데. 아니네. 어디야? 남아프리카 공화국? 야, 완전 틀렸네요. 남아공일 수도 있어요. 왜냐면, 호주나 남아공이나 다 영국령이었으니까. 그쵸? 여기 어디야? 남아공도 저기 유명하고. 저기, 카카마스란데, 여기가, 저기 뭐지? 남아공도 와인으로 유명하니까, 이건 제가 잘못 찍은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여기 프랑스 그게 있네. 프랑스 느낌의 그게 있네.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고, 그리고, 클랜턴 레이크 미첼, 원 1마일, 라고 돼 있으니까, 이거는, 뭐, 빼박 미국일 것 같습니다. 미국, 마일 단위는 미국만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가면서 봐. 이걸 좀 볼까? 트럭 드라이버. 지금 딱 보니까 봐요. 지금 월넛 크리크라고 돼 있네.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? 딱 보니까.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남부는 아닌 것 같고요, 그렇죠? 아, 남부, 그러니까 북부보다는 남부에 가까운 것 같고, 남부인데 남부 중부? 중부인 것 같은 느낌. 클랜튼 레이크 미첼 호수가 있는 곳이네. 미첼 호수. 그리고, 그래서 뭐 어디야? KFC. 켄터키인가? 켄터키나?
테네시 같은 데가 아닐까? 몽고메리라는 데도 있고, 몽고메리라는 데도 있고, 근데 지명만 봐서는 몰라요. 미국은 하도 넓기 때문에. 이런 식생, 이런 식물들 보고서 어딘지 알아맞혀야지. 그 지나치게 지금 보니까 침엽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남쪽이 아닐까. 중쪽, 중부남부, 중부남부. 테네시? 테네시나 켄터키 있는데, 이런 데일 것 같은지. 아, 테네시였나? 아, 조금 더 과감하게, 아, 조금 더 남쪽이었네. 엘라베마. 그렇구나. 엘라베마였습니다. 예. 523km 떨어진 곳을 찍었네요, 제가. 켄터키를 찍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더 남쪽이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것도 여기도 왠지 지금 미국 같이 보이는데요. 그렇죠? 지금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요. 야. 어디 뭐라고 써 있냐? 픽업 트럭이 많이 있고, 그죠? 뭔가 영어로 써 있는 것 같은데. 자, 보자. 모터 세일즈, 레커 서비스, 콜. 저쪽으로. 크리스토퍼로 돼 있네요. 모터 세일즈라고 돼 있고. 미국인 것 같죠? 미국인 것 같은데. 아직 속단하기엔 좀 이르고. 전신주가 이렇게 돼 있네. 캐나다일 수도 있어요, 캐나다. 캐나다일 수도 있고, 있어요. 네, 알았습니다. 마일로 돼 있네. 그러면은, 캐나다가 아닌 거, 아니에요. 그쵸? 침엽수가 조금 있네. 침엽수가 조금 있고. 서쪽일까요, 동쪽일까요? 나무를 내가 다, 아, 미네소타 같은 데인가? 산장 있고, 버먼트? 미네소타 이런 데인가? 아, 잘 모르겠네. 미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죠.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되게 많이 걸어놓더라고요. 예. 크리스토퍼. 컨스트럭션. 여기 지역이 안 나오나? 와, 북아메리카에, 저거 봤을 때 조금 서쪽인 것 같아, 제가 볼 때는. 몬태나, 노스다코타? 아니, 이쪽, 미네소타? 미네소타가 더 가깝지 않을까? 아, 아니네요. 완전 남쪽이네. 잘못 찍었네. 뭐, 어디, 어디. 아직까지 미국 감도 못 잡나? 또 엘라베마야? 엘라베마였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왜 이렇게 침엽수가 많지? 아, 이거 너무 많이 틀렸다. 감을 잃어버렸네, 오랜만에 해서 그러나. 자, 4라운드입니다. 여기는 유럽인 것 같죠? 유럽인 것 같고요. 지금 호수가 있고, 약간 북유럽인 느낌도 들고, 영국 같은 느낌도 들고, 저기 건물이 있으니까 볼까요?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빨간색 지붕 이런 거 보면, 그죠? 노르웨이일까요? 조금, 지금 보면, 하얀색 그 껍질을 가진 나무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, 아까 전에 호수도 있었잖아요. 그런 거 보니까 핀란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와, 이 자작나무 같은 게 많네요. 많이, 오, 이거 봐 보세요. 오. 축축 뻗은 나무들. 근데 그나저나,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알려면은요, 그게 있어야 돼요. 저게 뭐지? 표지판을 봐야지.
두 나라가 언어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핀란드하고 거기가 안 나오네요. 그쵸? 하도 시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런 걸 보면은 핀란드 같기도 한데. 저쪽으로 가볼까? 이러다 스웨덴이면 어떡하지? 아이고, 들어갈수록 뭐가 안 보인다, 아무것도. 지명이 나온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, 그죠? 여기 뭔가 계곡도 있고. 조금 더 가봅시다. 포기하지 맙시다, 우리. 꽤 북쪽인 것 같은데? 꽤 울창하네. 더 이상 가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핀란드로 한번 해볼게요. 핀란드에 조금 북쪽으로 갈까? 아, 핀란드는 맞았죠. 그런데 남쪽이었네, 오히려 좀. 아, 예, 안타깝습니다. 만점만 넘자 좀. 엔드 스쿨 존. 뭐라고 써 있어 여기? 스쿨 존. 스탑. 여기 어딜까요? 미국인 것 같은데 또? 윌리스 에비뉴. 헤드 스탑. 와, 시골 분위기 난다. 또 남쪽인가? 이번에 남쪽인 것 같아, 그죠? 와, 이거 뭐야? 와, 되게 옛날 자동차 멋있다. 뭔가 간판이 나오는 25마일이라고 해서 마일 표시가 돼 있었죠?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지 여기? 헬시 스타트 무슨 무슨 빌 비얼이라고 돼 있네. 남부 같아요, 여기도 그죠? 좀 구릉이 있고요. 뭔가 좀 더워 보이지 않습니까? 스쿨 존이라는데 스쿨이 어디 있는 거야, 도대체?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지? 캠핑 존인가? 오, 말 있다, 말. 고고하다, 말. 와, 멋있다. 목장 있는데? 남쪽인 것 같죠? 그죠? 왠지. 거기 산이 같은 게 있네. 카지노가 있네. 야, 이게 뭐야. 어딘지 모르겠네요. 루이지애나 같은데 아닐까? 텍사스, 텍사스. 아, 아니었다. 아, 감을 완전히 잃어버렸네. 샌프란시스코 이쪽이네. 와,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보다 더 위쪽에 멘도시노 구규림 근처. 야, 진짜 미국 넓다. 그렇게 해서 만점도 못 넘었네. 야, 이거 여기서 너무 틀렸다, 그죠? 아깝다. 여기도 너무 많이 틀렸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이것도 그냥 꾸준히 해야 진짜 점수가 올라가지. 그죠? 가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실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감사합니다.